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fear원이 또래들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죠. 그리고 주된 소스일 수 있지. 노메. 노메 뭐죠? 규범에. 근데 어떤 규범이냐면 그들이 뭐 하려고 노력하는, 컨펌하려고 노력하는 규범의 소스를 쓰는 거죠. 컨펌? 수응하려고 하는. 또래 압박이, 그들 사이에서의 또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, 어떻게 그들이 운전하는지, 차량을 운전하는지 영향을 줄 수 있죠. 젊은 운전자들은 경험하는데 더 높은 압박을 경험하죠. 더 나이든 운전자들보다. 뭐 하려는 압박이냐면 교통 위반을 행하려는 압박을 느끼는 거죠. 뭐 같은 과속이나 어디 밑에 알코올, 음주운전이죠.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한 오버테이킹, 추월 같은. 아세요? 직접적인 또래 압박은 행할지 모르지 젊은 운전자의 행동에 뭘 통해서? 승객의 영향을 통해서. 젊은 운전자들은 남성과 여성 둘 다 운전하는데 더 빨리 운전하죠. 그리고 뭐와 함께 오전에 더 짧은 following 따라가는 거리, 그러니까 이거 뭐라니? 차량 간격이란 뭐라고? 차간 거리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죠. 어디에서? 도로에 교차로에서. 뭐 한다면? 그들이 젊은 승객을 차에 가지고 있다면.